아, 이게 베이스여야만 하는데, 오, 베이스 맞을 것 같은데? 자, 박수. 어, 아니다! 씨, 큰일 났네. 우와! 우와! 이 열정. 혹시나 허리 다칠까봐. 오토봇들을 그냥 다 때려잡을 수 있는 듯한 느낌. 일당백인 느낌. 사실 생각보다 세진 않았는데.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화면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굉장히 큰 친구입니다. 프라이먼 트랜스포머 시리즈 중에서 패자의 역습에 나왔던 메가트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가 하나, 둘, 세 개나 되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박스는 뭐 이 책상 위에 올리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무겁고 거대합니다. 나온 지는 꽤나 된 제품이고 프라이먼 이 트랜스포머 중에서는 그렇게 똥값이 되지 않고 굉장히 좀 잘 유지되고 있는 뭐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라이먼 트랜스포머 시리즈들도 역시나 1, 2, 네, 요런 친구들, 트랜스포머들은 좀 가격 유지를 좀 잘 하는 편이고, 이제 3, 4, 5 갈수록 이제 가격이 조금, 네, 인기가 없는 애들일수록 좀 가격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나마, 네, 그, 빨간색 프라임 이름 뭐지? 뭐, 이상훈 TV 프라이먼 트랜스포머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진짜 찐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못 모으겠다. 들어갈 뭐 장시장도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면서 오늘 하나하나 한번 또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베이스인지 아직 몰라서 또 역시나 다 한번 열어봐야 됩니다. 기존에 새 제품이 아니고 중고 제품을 제가 또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박스 테이프로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테이핑을 해주셨네요. 요거는 아무래도 잔잔바리 파츠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버텀? 네, 이게 밑에란 뜻이에요. 이렇게 밑에 달리고 얘인가? 아, 이게 베이스여야만 하는데 오, 베이스 맞을 것 같은데? 자, 박수. 어, 아니다! 씨, 큰일 났네. 와, 잠시만. 그러면은 저 제일 큰 게 이게 베이스라고? 지금 이게 베이스면 안 되는데, 그죠? 설마 이 정도 크기일까? 우와! 우와! 이 열정. 혹시나 허리 다칠까봐. 되게 큰 박스인데 베이스랑 요 마크 두 개만 들어가 있네요. 마크가 여기에 디셉티콘 마크를 꽂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잔잔바리 파츠가 있는 박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오, 나름 오늘은 조립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 왼발 먼저 꺼냈냐, 왜? 작은 파츠들은 어떻게 꽂으면 될까요? 여기 팔쪽이랑, 네, 요런 뭐 갑옷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작은 파츠랑 관절 있는 조인트 파츠들, 요런 애들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진짜 대박이에요. 저는 이거, 우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른발을 먼저 끼워줍니다. 아, 왼발 먼저 꺼냈냐, 왜? 그러니까 얘가 완전 하체 비만이에요. 하체가 굉장히 좀 튼튼하고 상체가 좀 날씬한 느낌이네요. 지금 설명서를 잘 봤는데도 조금, 네, 조심스럽게, 불안하지만 조심스럽게 한번 꽂아봅니다. 얘가 꽂히는 데가 없어서 살짝 불안하기는 하네요, 그렇죠? 상체를 여기 위에 얹어 볼게요. 와, 와, 지금 여기 우리 직원들도 막 구경하러 왔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거기에 또 덮개랑 이런 것들이 더 있어서 또 덮어주나 봐요. 작은 파츠들은 어떻게 꽂으면 될까요? 일단 작은 파츠는 못 찾았고요. 큰 파츠 한번 꽂아볼게요. 이게 좌우가 비대칭이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얹어주나요? 왼쪽은 요즘 작은 걸로. 와, 오른쪽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헤드 하나 이렇게 올려볼게요. 아, 약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팔도 끼워봅니다.
아, 여기 왼팔은 이렇게 또 사이드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팔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너무 멋있죠? 일단은 요거 디테일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일단은 베이스가 원형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심플한 구성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도색이 좀 잘못됐나 했더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세 개씩 보니까 웨더링이다 보시면 되고. 네,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는 안 찍혔지만 제가 이거 빼다가 부러뜨려 먹었습니다. 역시 이상훈이다. 여러분들 심신 안정을 위해서 뭐 그 영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체가 보시면은 이 폐자역습에 나왔던 메가트론은 사실 하체가 포인트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도 되는 외계 탱크여가지고 무한궤도가 막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느낌들, 그리고 요 안에 이런 포인트들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덮개들도 표현들이 되어 있고 이 사이드에서 봤을 때 녹이 조금 슬어있는 그런 흔적들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역시나 이런 외계 언어들, 네, 각인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역시나 이런 부분들의 기계적인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얘가 좀 초창기 모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뒤에 나왔던 블랙아웃이나 뭐 제트파워 옵티머스 프라임에 비해서는 디테일이, 네, 조금은 약하다라고 뭐 보여집니다. 물론 이 뭐 트랜스포머에서 디셉티콘 애들이 굉장히 좀 모체색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밋밋할 수 있지만 그 쇼크웨이브, 네, 트랜스포머 뒤편에 나오잖아요. 그 쇼크웨이브는 뭐 약간의 그런 보라 일면이지만도 굉장히 멋있거든요. 이 친구도, 네, 그에 못지않게 뭐 멋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등날개 쪽에 이런, 네, 외계 제트 추진 엔진 같은 것들, 이런 배기구까지도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하체 쪽으로 왔을 때 여기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느낌, 이쪽 뒤쪽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 하체 갑주들 이렇게 표현들이 되어 있는 것들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사타구니 쪽에 있는 이런 뭐 미사일일까요? 뭐 급여구 뭐 그런 걸까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디테일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녹슨 흔적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뭔가 피가 조금 묻어있는 듯한 느낌, 오른팔, 왼팔 자체가 좀 비대칭이긴 하나 집게 느낌, 그렇죠? 뭔가 소금쟁이 다리 같은 이런 느낌은 동일합니다. DLX 스케일 보여드릴 때 이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네, 좀 칭찬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DLX의 메가트론은 좀 반짝반짝한, 네, 진짜 약간 그 메탈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는 광이 굉장히 좀 많이 죽은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볶은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갈비뼈를 표현하려고 했었을까요? 이런 느낌들, 네, 갈라지는 느낌들, 이런 외계 문자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왼쪽 장갑이 조금 작죠? 그렇죠? 그리고 살짝 떼서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들,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또 다른 그런 설정들이 있겠죠. 그리고 확실히 오른팔이 큽니다. 무기를 오른팔에다가 또 바꿔서 장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츠를 갈아 끼우기 전에는 허벅지 쪽에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이 팔을요. 자, 그리고 대망의 얼굴. 이야, 뭐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자체가 다 드러나서 보이죠. 메가트론이 실제 그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포스를 갖고 있는데 트랜스포머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좀 당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오히려 2만에도 폴른을 오히려 섬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3D면은 막 여기 머리통도 깨져 있고 막 주유차, 유조차 같은 걸로 변해가지고 막 망토 같은 거 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참 또 안쓰러움의 느낌까지 있는 메가트론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완성형에 이어서 이제는 또 전투할 때, 네, 이렇게 또 무기를 막고 끼울 수 있는 걸 해볼 텐데요. 이 오른팔을 다시 떼줍니다. 살살살살 무, 어우, 이게 또 한번 들어가긴 잘 들어가는데 어우, 뺄 때가 좀 쉽지 않네요. 어우, 야, 이거 부서질 것 같은데? 아. 자, 이렇게 팔을 빼주고 여기에, 네, 요 집게발처럼 생긴 이 친구를 끼워주는 겁니다. 이게 꽤나 무거워서 잘 될지 모르겠네. 자, 이런 식으로. 와, 이제 오른손을 구부린 느낌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을 좀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랑 딱 같이, 네, 파츠를 교환을 했을 때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파츠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와, 너무 멋있다. 라이트도 들어와야 될 텐데 이게 라이트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 갈아 끼웠던 요 숏블레이드 있잖아요. 요 숏블레이드를 빼주고 요게 또 교환이 됩니다. 롱블레이드로도. 이렇게 전시해놓고 싶은데 이거 앞에가 그럼 너무 길어지네. 와, 요렇게 롱블레이드로. 뭔가 그죠? 네, 코를 끼울 수 있는 듯한 느낌. 네. 사실 생각보다 세진 않았는데 오토봇들을 그냥 다 때려잡을 수 있는 듯한 느낌. 일당백인 느낌. 베이스에서부터 조금 더 튀어나올 것 같지만 요렇게 지금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실까요? 생각만큼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 지금 원판 베이스 자체가 꽤나 커요. 거의 뭐 맨홀 뚜껑보다도 훨씬 더 두껍습니다. 크기는 좀 작지만. 그래서 블랙아웃 옆에 네 전시가 될지 아니면 그냥 진짜 아웃 될지 요거는 한번 넣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뭔가 네 아 요런 느낌들 좋네요. 이게 또 멋있긴 하다 이거. 그래서 차이가 요렇게 길고 짧은 파츠를 바꿔 낄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프라이머 시리즈의 트랜스포머 리스트업 해놓은 거는 다 이제 전시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상은 이제 웬만하면은 좀 안 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뭐 그 뒤에 나왔던 애들 조금 너무 저렴하면은 뭐 어떻게든 또 오버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요게 마지막이라는 말씀까지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댓글로 혹시나 원하는 라인들이 또 있다 아니면은 이 트랜스포머와 관련된 뭐 재밌는 댓글들이나 뭐 경험담들 또 많이 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